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기독교의 절기인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즐기는 휴일이 되어서 세계인의 축제인 양 보여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탄절의 기억 속에 가장 남은 것은 성탄절 전날 밤에 새벽송 도는 일이었습니다. 성탄절에는 눈이 많이 오거나 혹은 날씨가 추워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손에 장갑을 꼈지만 그래도 손 시려워 손을 비비며 새벽송 등을 들고 성도들의 집집마다 다니며 성탄절 찬송을 부르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크게 외치던 기억이 납니다. 꽁꽁 어는 밤추위에 온몸이 떨렸지만 그래도 잊지 못할 성탄절 새벽송의 기억입니다. 특히 기억나는 새벽송은 새벽송을 돌다가 어느 집사님 댁에서 단팥죽을 끓여주었는데 그 달콤하고 고소한 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 인사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 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말은 언제부터 사용했을까요?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로 처음 지키기 시작한 것은 주후 4세기쯤 된다고 합니다.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지키기 전에는 동방교회에서 1월 6일을 예수의 탄생하시고 세례받으신 날로 기념하는 명절로 지켰다고 합니다. 동방교회라는 것은 그리스 동유럽과 러시아 등 동구권에 있는 서양 사람들이 세운 교단인데 우리가 러시아 그러면 현재는 사회주의 국가지만 원래는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는 기독교 교단이 매우 번성한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러시아를 중심으로 동유럽의 세계적인 기독교 교단이 바로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 절기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에서 가장 먼저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후 324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로마를 통일하고 그리스도교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로마가 인정하는 정식 종교로 제정했습니다. 이때부터 서방교회, 즉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를 가리켜 서방교회라고 하는데 서방교회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했나 하니까 원래 로마 제국에서는 태양신을 숭배하여 태양절을 12월 24일부터 다음해 1월 6일까지 지켰는데 콘스탄티누스가 태양절 대신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날로 정하여 지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 황제를 태양으로 추켜 세우며 신격화했는데 콘스탄티누스는 황제가 신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며 구세주임을 온 세상에 선포한 날이 바로 로마 제국의 태양절인 12월 25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 12월 25일날 탄생하신 날이 아니라는 사실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상의 날짜를 황제의 권한으로 정하여 지금까지 온 세상이 성탄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가상의 날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 끊임없이 회의감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온 세계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예배도 드리고 또한 불신자들은 축제로 즐기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축하하는 일에 날짜가 그리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12월 25일 날을 메리 크리스마스로 즐겁게 받아들이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크리스마스는 원래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크리스는 그리스도이며 마스는 라틴어로 예배라는 뜻이므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하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하는 뜻으로 올바르게 해석하니까 매우 은혜스럽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어떤 신문사설에 보니까 요즘은 성탄절날 미국이나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는 TV에서 공개적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인사하면 큰일이 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구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줄어서 이슬람교도나 불교도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을 잘 아는 서양인들에게는 종교 편향적 인사말이라는 것입니다. 이슬람교도들이나 불교도들 혹은 예수 믿지 않은 자들에게 성탄절이라고 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면 종교적 충돌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구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해피 홀리데이라고 인사해야 한다고 합니다. 홀리데이는 우리말로 휴일, 노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날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그냥 즐거운 휴일이고 함께 모여서 즐겁게 파티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맛있게 칠면조 요리를 만들어서 먹고 즐기자라는 뜻입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성탄절날 방송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말이 금지되어질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생겨서 특정 종교를 찬양한다든지 특정 종교를 죄악시하고 사탄이라고 말하면 법에 걸려 처벌을 받게 되는 추세가 점점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이 태양절에서 왔든지 아니면 가상의 예수님 탄생일이든지 상관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먹고 놀고 재미있게 파티를 즐기자는 뜻으로 사용하지 않고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라고 사용한다면 언제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날 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면 매우 은혜스러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즐겁게 경배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날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